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KBS 뉴스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이상한 오징어 떼가 이렇게 떠올라와 있어가지고, 뭔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고성군, 여기 보면, 이상한 조그만 오징어 같은 것들이, 그죠? 이렇게 막, 난파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 건 모르겠네요. 예, 한번 볼까요? 매오징어라고 합니다. 매오징어. 1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해변에 특이한 오징어가 발견됐습니다. 모양은 분명 오징어인데, 길이는 5cm 안팎인 매우 작은 몸이었다. 그래서 고성군 봉포항 일대 백사장을 따라서 약 500m 구간에 걸쳐 수천 마리가 확인됐다. 와, 떼로 몰려와서 지금 그거죠? 죽은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해변에 밀려온 이 정체불명의 어종을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뭐지? 둘리 그린 그 김수정이었나? 이수정, 김수정님이었나요? 그분이 그린 무슨 오징어 외계인 그런 만화 있었는데, 예, 제 나이 정도 되는 분이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오징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매오징어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오징어류인 것 같습니다. 두 종류, 그죠? 두 종류의 매오징어과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보시면 매오징어는 매오징어과의 두 종류이다. 이 작은 오징어는 산란기 봄철에 일본 해안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대부분의 생애를 200에서 400m 사이의 깊은 수심에서 보낸다. 그러니까 심해에서 사는 그런 발광하면서 그죠? 좀 이렇게 빛을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매오징어 성체 몸길은 약 7.5cm니까 작네. 몸 색깔은 갈색에서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오징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발광포로 푸른빛을 방출한대요입니다. 그래서 이 발광포는 오징어 몸 전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밝은 빛은 팔끝에 있는 세 개의 가장 큰 발광포에서 방출된다. 여러분 요거인 것 같아요. 요거 그죠? 보시면 요거 발광포 그죠? 발끝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죠. 각 눈을 둘러싼 다섯 개의 약간 더 작은 발광포가 있고 나머지 몸에는 수백 개의 더 작은 크기의 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일본 바다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네요. 그래서 보면 알고 보니 매오징어다. 그래서 이 녀석은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매오징어로 파악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오징어는 통상 수심 200에서 600m 밖에 산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오징어인 실오징어와는 다른 어종이다. 그래서 이 매오징어는 다 자라도 몸 길이가 최대 7cm다. 이거 꼴뚜기랑 뭐가 다른가? 수명은 1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죽고 계시네. 드셔보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왜이 매오징어가 어떻게 해안가로 밀려왔냐?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님이 저층의 찬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찬물과 함께 표층으로 올라온 매오징어가 급격한 수온과 기압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파도 등의 영향으로 해안가로 밀려왔다. 수압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구나. 근데 2013년에도 발견됐다네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3년 12월에도 고성과 인접한 속초 해변에도 죽은 매오징어 떼가 밀려오기도 했다. 또 이때 역시 용승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됐고요. 그다음에 또이 매오징어는 자체 발광 기능 자체 발광할 수 있다. 체내에 발광포가 있어서 다른 어종에 비해서 강하게 빛을 내는 해양성 발광종이다. 여기고 만약에 심해에서 이 빛나는 거 보면은 좀 반딧불이 보는 것처럼 놀랍겠다, 그죠? 마치 휴대폰 LED 액정처럼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불빛을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데, 여러분 이런 오징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예. 신기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가져왔고요. 예.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